안녕하세요. 꿀피부 언니 민가든입니다. 영상에서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저의 그 유튜브 영상에서는 꿀피부 언니 스킨케어 루틴이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거의 5위 안에 드는 것들이 한 3개인가가 스킨케어 루틴이 들어가 있었어요. 많이 좋아하시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만의 팁을 담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또 고민인 것들을 담아서 할 거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은 정말 요청이 많았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관리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드름 트러블 관리 케어법, 거기서 제가 진짜 얼마나 피부 안 좋았었는지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여드름 압출법, 또 각질 케어법 이렇게 시리즈별로 나갈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블랙헤드 관리법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코에 모공이 거의 없을 거예요.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저도 블랙헤드가 정말 고민일 때가 있었고 또 화이트헤드가 올라와서 화장을 했을 때 그 화이트헤드에 화장이 끼면 또 희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놀렸던 적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제품을 구입해보면서 테스트를 거쳐서 저만의 베스트 아이템을 골랐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효과가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세 가지 카테고리별로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자주 쓰는 이런 코팩이에요. 이거 되게 페이스북에서 보고서 산 거예요. 돼지 코팩이라고 얼짱분들도 쓰시고 효과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3단계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결론은 이걸 추천하나 비추천하나 저한테는 비추천 제품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 모공 히팅 시트는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를 코에다 올려놓고 나면 사실 후끈후끈 거리지는 않는데 떼고 나면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괜찮아 이러고 있었는데 이 클리어 시트에서 좀 실망을 했어요. 저한테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팩 시트 중에서 가장 만족했던 제품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애기가 그려져 있는 코팩이에요. 엘리자베스 코팩. 저는 그거를 어떻게 썼었냐면 오늘 소개할 제품 하나입니다. 이거는 퍼펙트 포어 클린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모공 입구에 자리 잡은 피지를 유연화해서 모공을 청결하게 가꿔주는 이런 제품인데 이런 솜에다가 듬뿍듬뿍 묻혀준 다음에 호이에 이렇게 올려놔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닦아내면 피지가 닦인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이렇게 딱 바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있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솜에 물을 가득 묻혀서 코 위에다가 한 10분 정도 올려놓으면 피지가 불어나는 거죠. 거기 위에 코팩을 붙이고서 한 15분 지난 다음에 탁 떼어내면 예전에는 진짜 피지가 안 떼졌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를 녹여주는 제품이라서 이마에 좁쌀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도 닦아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블랙헤드 제품으로 소개할게요. 두 번째, 저의 강추 제품. 거의 인생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블랙헤드의 최강자! 따단따단. 바로 이 제품이에요. 되게 사이즈가 미니멀하죠? 한 손에 딱 잡히는 사이즈예요. 저도 이거는 인스타그램을 보고 알게 된 제품인데 그냥 좋다고 해서 난 민호갱이니까 한번 사보자 하는 마음으로 샀는데 진짜 좋아요. 제가 일부러 안 알려드렸어요. 오늘 소개하려고. 보면은 되게 까끌까끌한 스크럽 알갱이가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성초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있는 문구가 쪽집게로 쏙쏙 뽑아내듯 블랙헤드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블랙헤드 클렌징 스틱. 원래 세안을 꼼꼼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클렌징 루틴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고 따뜻한 물로 얼굴을 계속 피팅을 해줘요. 그 다음 이 어성초 이 스틱으로 코 부분을 이렇게 막 문질러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는 문질러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도 막 문질러줘요. 왜냐면 저는 이 미간 사이랑 이마에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코 밑에 이런 데도 해주고 턱에 코피지만큼 더 짜증나는 게 있어요. 바로 턱피지예요. 턱피지도 나오면 진짜 화장 들뜨는 것도 그렇고 또 여기도 막 관리를 많이 해주면 또 각질이 막 떨어져요. 저도 이거를 한두 번 겪었던 것도 아닌데
이거 사용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쓰고 나면 진짜 얼굴 맨들맨들거리고 블랙헤드가 진짜 많이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 돈으로 직접 구입을 하고서 추천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비포 앤 애프터를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제도 이걸 썼고 거의 3일? 이틀에 한 번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헤드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서 좀 고민 있으신 분을 같이 데리고 와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하고 싶어요. 그때 예전에 푸르맨님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했잖아요. 제가 말을 하면서 옆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와 함께 같이 피부 고민을 해결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 메일로 신청해주시면 같이 유튜브에서 방송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지금 두 번째 제품이 가장 추천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플러스 가서 구입을 했던 건데 BC 팩이에요. 근데 BC 제품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정말 강추 제품은 BC 그 젤 클렌저고 이것도 BC의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3-in-1이라고 세 가지 그 기능을 담은 제품인데요. 클렌징도 할 수 있고요. 스크럽도 가능하고 각질 제거, 뭐 블랙헤드 제거에도 되게 좋고 특히 피지를 잡아주는 그런 클렌저예요. 이거는 여름에 쓰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좀 건조해서 잘 안 쓰고 있는데 보면 알갱이들 이렇게 들어있어요. 세안을 하신 다음에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얇게 발라줘도 돼요. 이거는 두껍게 안 발라줘도 되고 이렇게 발라준 뒤 한 15분 지난 다음에 이게 굳으면 닦아주면 거품이 막 나요. 그 클렌징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귀찮을 때만 그렇게 하고 평소에는 그냥 세안을 깨끗이 해준 다음에 이걸 얇게 발라서 그 얼굴에 전체적으로 올라온 피지를 잡아줄 때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눈에 보이는 건 피지를 짜는 거예요. 블랙헤드를 짜면 진짜 점점 코에 모공이 넓어져요. 피부과 언니가 코에 있는 피지도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짜면 분명히 코에 피지가 넓어질 텐데 언니 이렇게 하면 코 모공 넓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아 안 넓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넓어지긴 개뿔. 코에 모공이 갑자기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하, 진짜. 그래서 저는 짜는 방법은 진짜 비추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번 짜기 시작하면 계속 손이 가게 돼 있어요. 저도 막 이마에 여드름이 막 나면 손으로 계속 짜게 되더라고요. 그럼 손이 계속 가면 또 트러블이 올라와요. 그래서 손은 절대로 되지 않는 걸로. 아, 맞아요. 저 교정 뺐어요. 사실은 제가 치아 교정 빼기 전, 이틀 전, 뭐 3일 전 빼고서 그 모습들을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흥분되는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때 마침 딱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못 찍었어요. 너무 아쉬운데 만약에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치어 고정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 그리고 또 저만의 그 아플 때 참았던 팁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나요? 민가든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방방 뜨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런 영상 앞에서 조금 기분 좋게 또 활발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더 좋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